되게 허물 없이 형 동생 하듯이 지내서 멱살도 많이 잡고 제가 말도 막 하고 술 마시고 게임해서 제가 돈 내고 이렇게 지냈어요. 진짜 그 영화에서처럼 같이 영화 하기 전에 실제 취재 현장도 몰래 따라가서 같이 조사도 하고 책도 읽고 시나리오도 많이 읽어서 선배님이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해서 되게 처음 제가 읽었을 때 그 시나리오 느낌보다 해외 선배님 만나서 더 좀 더 깊숙이 이슬이로 살았던 것 같아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점점점 다음 술값은 오빠가 내는 걸로. 아, 오빠가 새해에 선물 주셨어요. 상품권 전 스태프들에게 고가의 상품권을. 그걸 또 기억해 주시다니. 예, 뭐 하윤 씨도 그렇고 또 방송국 팀의 그 권혜연 선배님과 박원상 선배님과의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의 한 팀이라는 구성원이 어떤 톤앤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 사실은 뭐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또 사전에 현장 답사도 한번 가보고 그런 작은 것들이지만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경험이었고요. 하윤 씨와 더더욱 그래서인지 몰라도 앞에 계신 분들도 선후배 사이가 있으실 텐데 짐작을 하건대 결과물을 하나를 만드는 데의 과정이 굉장히 서로 격이 없으면서도 또 되게 다이내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감독님도 큰 타치가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더 하윤 씨와 더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 더 화이팅이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저와 같이 팀을 이루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